감사합니다. 아, 이제 다른 거 하기가 겁난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도, 예? 한번 더 해요? 아니요, 한국 사람들은요, 뭐든지 세 번 이상 하면 질려하더라고요. 맞잖아요. 예. 우리 방댕이 본반님이요, 꼭 주지도 않는 새끼들이 말이 많대요. 제가 많이 해요, 우리 방댕이 본반님이 한 얘기입니다. 솔직히 저도 나왔으니까 노래 한 자리는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노래가 빠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뭔 노래를 한번 해보냐. 분위기가 바쁘자, 해보자. 신청곡이요? 뭐요? 초원이요? 누구 초원이요? 아, 디스코로 초원 부르라고요? 아유, 이런 것도 주시는데요. 해드려야죠. 아, 그래요. 알았어요. 응. 근데 여기 있는 사람 토끼별의 이모 책임이에요? 아이, 고마워요. 초원으로, 아, 이게 잔잔하게 불러야 되는 게 맞는데. 디스코로 바꿔서, 예, 알았어요. 희한하게 이렇게 주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리를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경님. 자, 박자에 맞춰서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같이 놀아주세요. 여러분들 박수가 저희한테는 엄청난 게 큰 힘입니다. 어? 이 오는 거
그래도 목소리가 싱거치고 참 잘 나온다. 아따 깨끗한 것이 엄청나게 잘 논다야. 아이고 목이 진짜 쉬어가지고. 근데 누가 그러셨어요? 저는요 목소리가 안 쉬었을 때보다 목소리가 쉬었을 때 참 듣기가 좋대요. 네, 어때 여러분들도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괜찮았어요? 그럼 어떻게 한 곡 더 해드릴까요? 근데 아까 방금 우리 장윤정 씨 노래 그 초원이었잖아요. 근데 장윤정 씨 노래 중에 이 딱 이 지금 이 축제장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나온 게 있어요. 혹시 알아요? 정신병. 예? 에 그거 말고요. 지금 여기가 무슨 축제예요? 그렇죠. 꽃은 개뻘떼기나 꽃은 꽃이지만은 벚꽃길이라고 있어요. 좀 신세대 풍의 노래인데 벚꽃길. 지금 저 위에 도로가 벚꽃길이잖아요. 그 벚꽃길을 맞을 때 한 곡 더 할게요. 장윤정 씨 노래로 좀 신세대 같은 좀 세미트로트예요. 입맛에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딱 이 분위기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벚꽃길. 네, 그 노래 한번 올라가 봅시다. 차려! 경례! 아하! 남인가 내가 남인가요? 남은 없지 안 되면서 또 웃을 때 찾지 말고 있을 때 그러잖아요. 살림의 여왕보다는 애인이고 싶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한테 엄청 잘해주셔야 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여자분들한테 잘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한 달에 한 번씩 조국과 민족을 위해 피를 흘리잖아요.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맞지요? 맞지요? 맞다 싶은 네. 피났어 우리 보라이 품바도?
화장실 가서 피 났어. 그거는 지질이구야 이 새끼야. 그 피랑 우리 피랑 또 틀린 거야. 맞지요? 예. 그러면은 저항에 노는 거 노래 두 곡 했으니까 이제는 장구를 뜯으러 패고 놀아야지. 아 그래도 오늘은 그나저나 분위기가 어제 분위기랑 또 틀리네. 오늘은 암만 해도 다 배우신 분들만 오셨나 봐요. 어제 오신 분들은 암만 해도 저기 삼천교육대에서 오신 분들인 것 같아. 오늘은 저기 서울법대 뭐 이화여대 오신 이화여대 오라버니 오라버니 한번 갑시다. 이모야들이 참 많네요. 그러니까 오라버니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 더운 날 노래 부르면서 흔드는 것이 또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 또 장구를 쳐야 돼요. 예, 우리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들에게 제일 큰 힘이 되는 게 뭐냐? 박수와 함성이라는 거. 잘해든 못하든 팔짱 끼고 너는 대단하나 불난다. 동물은 원생이 못했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째려보고 막 있으면 내가 갖고 눈을 갖다 잘라 막 찔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오늘은 웬만하면 꼬라지 안 부리려고요. 왜냐? 내만 속병 걸리든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뭐 판다고 도망가만 가지 마요. 제발 좀. 속상해. 다시 위험이 다시 도질 것 같아요. 자, 여여 이 뜻이 그냥 그려려니 그냥 안 좋은 거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그리려니 하시라는 뜻입니다. 노래도 뜻을 알고 부르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유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라버니 말고 여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큐! 갑시다. 큐! 아싸하지 마냐. 쫓아갖고 때려버려요. 아싸! 세월 속
노래가 참 뜻이 좋지요.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아니,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러려니 하자 이거예요. 나 참, 우리 이몸 참 마음에 드네. 니가, 궁뎅인가? 아니, 방댕이, 괜히 이름이 방댕이가 아니요. 방댕이가 무거워서.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큰 절 해주는데 솔직히 만 원짜리 하나를 주겠다 솔직히 말로. 우리 엄마. 아 예! 걘 또 우리 입모양가 주네. 예. 아 차비가 없어서요? 알겠어요. 제가 차비 좀 보태드릴까요? 아니에요? 아니 보태드릴게. 아니에요? 나 또 이거 받은다고 할까봐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렸어요.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갖고 다른 거 그냥 공연 뭐 저기 고쟁으로 갔다가 우리 여러분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라고 예, 제가 구단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오라버니 한 곡 더 갑시다. 큐! 우리 이모는 박수 안 쳐요? 박수 얼굴만 이쁘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박수를 쳐야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 참 그러신 하나님 풍요하고 빛나는 하나님 얼굴 하는 거예요. 저희는 절대 우리 여러분들 아 예
아, 내 눈에는 이걸 이런 것밖에 안 보였고 큰일 났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러우세요? 부러워요? 언니 부러워요? 부러우면 그지 해요. 이제는 좀 고쟁 주세요. 네, 고쟁 갔다가 우리 여러분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라고 저희가 구단판 해드릴게요. 저희도 품바들이 다 신기가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을 택합니다. 굳이 신대로 안 맞고 이렇게 두들기고 패고 하면서 아픈 몸 이거 두들기면 저희도 안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기가 그거거든요. 그 구단분들이 힘내려 구단대 쓰신 악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두들기면서 우리 여러분들 안 좋은 것들 애환들 우환들 그리고 우울증 있다면 그 우울증 몸 안에 안 좋은 병들 이걸로 두들름으로 있어 그거를 다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원하시는 거 있으면 싹 저한테 빌어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싹 담아가지고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이 고쟁이라는 악기로.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내가 졸라서 보니까. 근데요 경상도는 이만이면 다 끝나더라고. 됐나? 끝! 이거면 끝나더라고요. 말이 이게 딱 잘 통해. 그러면은 마이크 때도 갖다 주셔야 되네. 이걸로 갖다가 우리 여러분들 하시는 일 다 잘 되라고 빌어드리도록 하긴 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공연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물건 팔아요 하면은 다 토껴본다고. 그래서 머리를 써서 아예 공연하기 전에 팔고 시작하라는데 혹시 도망가실 거예요? 안 가요? 진짜로요? 벌써부터 일어난 사람도 있는데요? 야, 총 갖고 와. 지금부터 도망간 사람도 있어. 어제 한 다섯 명 죽었어요. 안 갈 거지요?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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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야, 그 기가 막히게 잘 배우셨네요. 야, 나도 저거 하나 배워야 되겠다. 가만히 누가 도망가나 잘 지켜봐요. 에? 대신에 왜? 네. 여자는 젖꼭지 날릴 거고 남자들은 가운데 끄트머리 때려버린대요. 일솔쏘 일로 갑시다. 체력 경례. 야, 물건 판다고 도망가신 분들 얼른 오세요. 이제 구대 드릴게요 이제.
노래란 가사 내용 좋잖아요. 한치한 날 모르는 것이 인생이래요. 가져갈 것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고 사냐 이거예요. 웃고 살자 이거예요. 맞죠? 웃고 사실 거죠 여러분들? 그래. 그러면은 기왕이야 구단다 했으니까 한번 해야지 또. 뭐였지? 응. 진또배기 한번 주세요. 아이 또 물 아이 고마워요. 이거 안 받아 가려고요? 아 괜찮아요. 아 우리 혹시 방댕이 본부님 하나 주실 분 계세요? 계속 고생해 주시는데. 어 나온다. 어머 고마워요. 절대로 바람 피더라도 걸리지 마세요. 아 그나저나 우리 여러분들 저 노래 들어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생각났네. 좋아요? 어떻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러면 저 가수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잘 돼요? 진짜로요? 아 그러면은 솔직히 저도요 예, 신곡은 받아놓은 가수긴 가수가 됐는데요 이제 아직 앨범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작년부터 해갖고 계속 제 노래만 틀어놓고 불러드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 노래 한번 자랑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도 엄연히 저작권에 등록되어 있는 신곡을 받은 가수입니다. 비록 얼굴이 안 알려지고 음반이 안 나온 가수지만 신곡이 있는 가수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판단 한번 해주러 싶어서 한번 얘기 드리는 건데 제 노래를 들어보고요. 이 노래가 막 죽어도 안 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발짝을 딱 끼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 노래가 좀 흥할 것 같다 대박 날 것 같다 하면은 제 노래 듣고 노래 끝나자마자 박수 함성을 막 쳐주시면 돼요. 안 어렵죠? 요즘 분들은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알아요. 워낙 노래를 많이 듣고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 노래 한번 불러볼까 해요. 괜찮겠어요? 그러면은 제 노래 제 아름이 신곡 사랑하면 뭘 하나요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왜 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뭐라고요? 사랑하면 뭘 하나요? 예전에 저기 홍천 갔더니 어떤 삼촌한테 물어봤어요. 삼촌 혹시 사랑하면 뭘 해요? 내가 물어봤더니 애가 생긴다 가더라고요. 아니,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저는 그런 가사 내용이 아니에요. 예, 가시는 님 떠나보내지 않고 떠나보내면서 나 혼자 어떡할까? 혼자 끙끙대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랫말 괜찮고 또 음도 괜찮고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판단 한번 해줘주세요. 알았지요? 자, 내 노래 한번 가수같이 불러봐야지. 품박 아니라. 안녕하세요. 가수 아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노래. 한 번 지나고
내가 노래 부를까? 그래, 디스코 넣어줘. 자, 엿 먹는 시간, 엿 먹는 세상, 밝은 세상. 자, 돈 3천 원씩 끊는다. 70. 너무나 풍요가 흘러내리네.
이제 주로 와요. 네, 이제 주로 와요. 누가 보면 우리 그거 장사꾼 같다잖아요. 얼른 와요, 얼른. 얼른 와, 이제 우리 공연만 해야지, 얼른. 자, 이제, 진짜 이거 할게요. 미안해요. 계속 한 달에 놓고 물건 팔아갖고요. 우리 아기 세 개, 네 개 팔았어, 이거. 예? 그러니까 장사꾼이죠 우리가. 예. 심플해야지, 아름마. 아, 이북 사람들 가라 그래요? 뭐 이북 사람들이 오셨어요? 아, 서 있는 분들은 다 이북 사람이구나. 아, 이북 사람들은 같이. 그래도, 예, 그래도 안 가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고맙습니다 저는. 대신에 진또배기 이거 부르면서 우리 여러분들 행운행운 빌어드리고 저 다음에는 우리 단장님 나오시나? 아, 우리 단장님 나오신대요? 알았어요. 진짜 우리 최고야 단장님 사진에서 봐봐요. 얼마나. 자, 진또배기 갑시다. 여러분들 늘 대박나시고 늘 건강하시고 가정 화목하시고 만수무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자 진또배기. 아하. 박수 쳐주신 분들만 복받아 갈 거예요. 아하. 우리 쌈장 품바님한테 예, 박수 좀 쳐주세요. 이렇게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암만 해도 어제 우리 쌈장 품바님 진짜 온 것 같아. 암만 해도 동자 신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아이고, 그나저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 이렇게 또 빌어주니까 이렇게 주시네. 꼭 이렇게 이게 고쟁치다가 이렇게 받으니까 꼭 그 고사빵에 돼지머리 된 기분이네.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태주신 분, 그래도 박수 주신 분,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공연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뭐요? 한 곡 더요? 주지도 않은 사람들 저렇게 시켜먹더라니까요. 한 곡 더 해라. 목 아프지? 그만해. 뭐가 먼지가 있는가 막 킥킥거리는. 그런데 아름아. 네. 뒤에 지금 짜장면 시켜놓은 지가 40분 됐다. 아 진짜요? 나 밥 시킨 지도 몰랐네. 밥, 아침 우리 아침 몇 시에 먹었냐? 9시 먹고 지금까지 밥, 네, 점심 네. 안 먹었는데 네. 인간적으로 밥 먹고 시작하자. 예, 알겠습니다. 예, 술 생각나게 내가 졸아가는 성각자 한번 이쁘게 불러드릴게요. 갑시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언제 가세요? 이제 그 집 밥 좀 먹고 가게.